이런 모습이죠. 배수피네. 네네네. 그렇죠. 여기 일단 보기만 해도 좋아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예요. 울산시 중구 대화강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네. 대나무숲. 심리 대숲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저기는 낮에 들어가도 시원할 것 같은데 저기가 밤에 괜찮죠. 개방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실제 길이는 여기 심리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네, 네 보기 그래서 한 심리 대숲이군요. 네네네, 보기는 한 50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심리는 4km거든요, 저게. 4km? 4km. 4km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3.9km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와, 정확합니다. 많이 하시네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아, 거의 4km. 아리랑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튼 넓고, 네. 여기서 일단 낮에 가면 네. 좋고요. 자, 밤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래요. 무서운 걸까요? 네. 자,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무섭진 않은데요? 아니, 무섭진 않죠? 네. 굉장히 화려해요. 네. 낮에는 초록색이 많았는데 네. 밤이 되면 그 화려한 오색 빛으로 물들어요. 네. 또 완전히 다른 공간 같은데요? 저희가 맞아요. 대한민국 20대 생태 관광지로 선정이 된 장소래요. 맞습니다. 네. 너무 예쁘고 시원하니 좋겠다. 화려하네요. 여기는 산책로에 다양한 그 빛이 이렇게 조명, 네. LED 청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야, 정말 은하수를 본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드실 거고 저희가 또 저 태화강을 끼고 있으니까 네. 더 시원하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가시면은 무조건 SNS를 위한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여기 인생샷은 네. 많이 나옵니다. 네, 뭐 네.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요즘 데이트하러 많이 갑니다. 네, 네 데이트하러 많이 가고요. 저희가 심리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한 1시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돼요. 손을 잡고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 데이트가. 아, 근데 무엇보다, 무엇보다 무료예요.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무료, 그냥 갈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이 멋진 풍경이 무료라니 믿기지가 네. 않아요. 네. 놓치기 어렵네. 무료인데다가 2시간 동안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무료로요. 역사가 이루어지네. 역사가 이루어지네. 네.